그 세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997년생이고 신장이 186cm. 순발력이 상당히 좋다 그래요. 굉장히 뭐 순발력도 좋은 선수고 최근 경기 과정 훈련 과정 속에 패스 돌려놓고 무릴로가 이어봤습니다. 자, 두 명 사이. 자, 돌파가 어려웠고 자, 걷어내는 공 무릴로가 공을 가져갑니다. 중원에 공간이 비어 있죠. 구리모토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 반대편에는 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보경 조금 더 왼쪽. 오늘은 김진수입니다. 홍종호, 이용. 이용 선수가 먼저 공을 따냅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고 홍종호. 홍종호 선수는 지난 11라운드 성남과의 경기에서 이 허벅지 쪽에 살짝 부상이 있어서 일찌감치 김민혁 선수가 교체가. 전북의 벤치에서는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라고 지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습적으로 인천이 빠르게 공격 라인을 뚫고 올라왔고 인천하면 뭐 투지 넘치는 플레이, 투쟁심, 간절함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머릴로가 중간, 이번에는 구리모토 이어받고 오른쪽 돌아다니는 이용이 있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고요. 아길라르 볼커트 김도혁 왼쪽입니다. 인천이 기분 좋게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천으로서는 이제 전북이 라인을 더욱더 좀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후방이 열버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좌우 측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보다는 미리 이제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으로 좀 볼을 넘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릴러가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쿠리모토를 지나쳤고요. 그대로 흘러가는군요.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먼저 첫 골을 내주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가장 폼이 좋은 한교훈 선수니까 후반전 승부초가 되면 또 일찌감치 또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자 전방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발이 올라왔고요. 박스 떨고 놓고 뒤쪽에 흘렀습니다. 쿠니모토 쿠니모토 빛나갑니다. 잘 잡고 왼발 슈팅까지 한번 마무리해 팀 득점이 17골로 4위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울산은 무려 26골을 뽑아냈거든요. 경기당 2득점을 물론 이제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는 공격에서 네? 인천입니다. 좋아요. 지금 같은 장면에선 양준현 선수가 미리 예측을 하며 공격적인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쿠니모토 뒤쪽에 이용 공을 주고받고 라인 따라 오른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전북의 공격. 잘 빠져나왔어요. 지금 두 명 사이 밀어줍니다. 나성훈이 이어받고 꺾어줍니다. 걸렸고요. 그 뒤쪽으로 짧게 돌려놓습니다. 김도혁. 하지만 오른쪽에 버티고 있던 나성은 자 왼쪽으로 이동. 잘 빠졌어요. 강윤구. 자 쿠니모토와의 스피드 경합 내고 이제 곧 팀에 합류를 합니다. 두 선수가 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선수고 한 명은 스트라이커 자원, 한 명은 이제 측면 윙어 자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두 선수가 합류해서 캐릭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은 뭐 좋은 선수들이라고 좋은 평가를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쿠니모토가 짧게 띄워줍니다만 연결되지 못했고 길게 처리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오늘 가진 선수를 모두 영입을 했어요. 두 선수 다 양 팀이 이제 필요한 포지션에 의해서 지금 영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캐릭의 적응을 또 빠르게 마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쿠니모토가 측면 연결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길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네. 전북이 지금 필요로 하는 승점은 1점이 아닌 3점짜리 경기 운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11라운드는 전북 현대는 간신히 비긴 경기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정말 극적으로 비긴 경기였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머리 맞고 이재성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 전방으로 띄워놓고 무고사 가슴으로 떨궈줍니다. 연결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이승기가 공을 가져가는 전북의 공격. 이승기 인천으로서도 수비 이후에 전방에 있는 무고사 선수에게 볼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미드필드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네. 수비 이후에도 그냥 공을 걷어내기보다 무고사 선수를 겨냥한 그런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손준호 중앙에서 무고사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라인을 끌어내렸습니다. 무릴로 쿠니모토 잘 들어왔어요. 쿠니모토 열렸어요. 쿠니모토 자 왼발 각도 만들고 때렸습니다만 6탄 방어 올려놓고 손준호가 외곽으로 오늘은 이주영 선수가 김진수를 대신해서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낙 뭐 공격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측면을 확실하게 좀 파괴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쿠니모토와 낮게 깔아주고 자 이리 돌려놨어요. 오른쪽 측면으로 나성은 나성훈이 이어받고 올라가고요. 너무나 손쉬운 크로스. 자 지금 크로스가 올라가는 과정 이 궤적을 봤을 때는 이거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무고사가 이걸 날렸네요. 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이 길게 처리합니다. 전북의 맹폭격을 아직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김도혁, 쿠니모토 오늘 양팀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김원암 선수가 그래도 빠르게 부상 복귀 이후에 네.
교체 명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승기 짧게 밀어주고 쿠니모토 오른쪽 보는군요. 이영에게 패스 연결. 이영이 잡아놓고 앞쪽에 1대1 중앙으로 꺾고 들어가고 쿠니모토. 자 왼발로 접어놓고 중앙으로 돌려놓습니다. 손준호 찔러주고 조기성. 자 원터치 2대1 주고받고 밀어내고 있는 인천 태클로 최보경 따냅니다. 그래도 좀 동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종 선수가 빠르게 붙어서 이 볼 잘 끊어냈어요. 무릴로 열렸어요. 무릴로 열렸고 쿠니모토에게 패스 연결 띄워주고 쿠니모토 일단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이재성이 어떻게 될지 킥 준비하는 쿠니모토입니다. 왼발로 코너킥 세 번째 코너킥 갑니다. 왼발로 휘어져가고요. 안쪽에서 헤더까지. 자 먼저 손준호가 앞쪽에서 잘라들 송범근 골키퍼가 한 골을 내줬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좀 다소 심심한 경기가 되고 있네요. 거의 뭐 일방적으로 지금 전북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잡고 공격 계속 쪽으로 이동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홍정호 공 따냈고 길게 처리하는 손준호입니다. 조규성의 머리 쿠니모토 무릴러가 왼쪽 달립니다. 잘 봤어요. 왼쪽 치면 뒷공간으로 길게. 아, 지금은 패스가 살짝 휘어져 들어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남자 이제 한경원이 경기 투입됐습니다. 후반전 45분 경기 양 팀은 진영을 바꿨고 이제 출발합니다. 한경원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북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고 지금 최근 폼이 가장 좋은 선수가 한경훈 선수니까 네. 전북으로서도 일단 일찌감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나성원 교체요. 그리고 무릴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중앙 쪽으로 꺾고 들어가고 무릴로가 중앙에 열려줍니다. 이승기. 자 이승기가 악성면. 자 세 명 사이 크리모토 다시 무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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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빗나갑니다. 이두용이 왼쪽에서 이어봤습니다. 전북의 공격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두용 한번 접어놓고 뒤쪽에 크리모토. 크리모토가 중앙으로 다시 외곽 이주용 쪽으로 공간에 떨궈놓고 이주용이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왼발 한 경기가 벼락 끝에서 선수 좀 투혼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전 내용에서는 굉장히 선수들이 타이트하게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쿠니모토 꺾어주고 맞고 불절 던지기로 계속 이어나가는 전북 현대 두 차례 리슈팅 후반전에도 득점과 가까운 장면 한 차례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볼 점유율 높여가고 있고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전북 현대 무릴로 달고 내려가면서 일단 공 잡아놓습니다. 쿠니모토 뒤쪽으로 1패스. 자 왼쪽에 조기성이 빠져있군요. 하지만 먼저 정동윤. 오 지금 문재환 선수가 밀어주는 과정에서 쿠니모토 이번에 몸을 기대하는 만큼의 올 시즌 경기력을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환이 중앙으로 김보경 쿠니모토 뒤쪽 내려가면서 천천히 공을 돌려보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손준호 짧게 밀어주고 최보경도 하프라인 건너와서 지금 10명의 필드플레이어가 모두 하프라인 건너와 있습니다. 짧게 띄워주고 이번에는 막혔습니다. 이주영의 보경 내려와서 이승기가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주영 측면으로 쿠니모토 지난 주중 FA컵에서 득점을 가동한 바 있는 쿠니모토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모라이스 감독이 공격적으로 네. 빠르게 좋아요. 지금 빠졌어요. 한경원이 열렸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그대로 꺾어주고 지금은 중앙으로의 컷백이었는데 수비수가 먼저 허덕 이주영 지연학과 1대1 어깨싸움 이겨내면서 뒤쪽에 있는 최보경에게 최보경 왼쪽으로 갑니다. 쿠니모토 이제는 왼쪽에 쿠니모토가 빠져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반대편으로 흘렀네요. 김보경 조금 더 중앙으로 꺾고 들어가고 홍정호 10명 모두 하프라인 건너와 있는 모두 공격태세 전북현대 각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니모토가 이어받고 왼발로 띄워주고 한 잡아놓고 한교원 뒤로 내주죠. 이 경기 만약에 이대로 경기를 끝나게 되면 네. 승점 차는 4점 내지 5점 차로 좁힐 수 있는 상황이라 인천에서 남은 시간이 더욱더 좀 중요한 시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으로서는 더욱더 좀 패스타임을 공격적으로 더욱더 좀 빠르게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측면에 쿠니모토 이제 결국 이제 오프더볼 잘 돌아섰어요. 이성윤 좋아요. 이성윤 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이 선수의 득점도 일단 한기원 선수의 발끝에서 김보경 선수가 터치 없이 흘려준 골 네. 침착하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쿠니모토 측면에서 툭 쳐놓고 지금은 이승기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최보경 측면에 이주영 왼쪽에 쿠니모토 있습니다. 공간이 열려있고 쿠니모토 패스 연결 받고 왼발로 낮게 깔아줍니다. 밀어내고 있는 인천 뒤쪽에 좁은 공간. 자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네요. 지금은 이제 이준석 선수가 힘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지현욱 선수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자신 있게 네. 1대1 좀 돌파를 했으면 아쉬움이 남네요.
선수들이 실점 과정 속에서 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주저앉을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전북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네. 실점하는 이후에 이 두 팀이 지금 이제 어느 팀이 자, 계속해서 이제 김동원 골키퍼는 이준석 오른쪽으로 계속 킥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장이 높은 선수 쪽에서 이 볼들을 좀 마지막 교체 카드로 준비가 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인데요. 안진범 선수도 창의성을 가진 선수고 미드필드에서의 패싱력이 뛰어난 선수니까 세 번째 교체 카드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쪽에서 성큼성큼 올라가면서 중앙으로 꺾어주고 이승기 전진팬 추가 시간 4분 주어집니다. 프리모터 등지고 있습니다. 짧게 밀어줍니다만 협력 수비 앞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한번 전방으로 던져놓고 머리 맞고 이주영 김보경 프리모터 이성윤과 동선이 겹칩니다. 길게 퍼드는 이용 이어봤습니다. 이용 저는 지금 지현욱 선수를 제외한 9명의 선수가 네.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니모토 왼쪽에서 왼발로 크로스 반대쪽인데요. 너무 길군요. 자, 신영민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손준호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은 좀 더 공격적인 진영에서 손준호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칸 위에 쿠니모토와 손준호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쿠니모토 자, 과감했어요. 전방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트래핑 좋았고요. 한교원 오경합 다시 손준호가 붙였습니다만 성남이 잘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국 선수 대신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짧게 연결했어요. 다시 한번 더 골을 맞춰. 잠깐 여유를 찾아요. 예, 템포를 네. 본인들 템포로 다시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역습 상황에서 쿠니모토나 손준호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신영민 선수 자리에서 계속 지금 이 선수 김현성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재원 이번에 쿠니모토가 나갔고요. 이재원 선수가 그동안 5경기 뛰었고 유인수 선수가 4경기 선발에 3교체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5경기 뛰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 11라운드잖아요. 그렇죠. 네. 8경기, 9경기 정도를 뛴 선수는 지금 없습니다. 물론 김남일 감독이 좀 선수들 많이 바꾸고 많이 바꾸고 있죠. 힘스럽지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시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쿠니모토의 패스. 조기성! 외부슛! 뒤에 수비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축구에서 선제골의 중요함이 참 네, 그 앞에 서 있는 수비형 미들간 그 사이의 공간을 아주 잘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말하자면 전북은 그 공간을 상대에게 너무 허용하고 있고요. 네, 슈팅 개수가 성남이 하나 많아요. 공정으로 들어왔고요. 오른쪽 측면에 한교원 수비가 상대적으로 이 전력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들이 먼저 선제골을 넣다가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남은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잘 줬어요. 머리로 차단했고요. 중앙에서 쿠니모토가 잡았고요. 그러나 다시 성남이 공을 가져옵니다. 네, 움직임. 왼쪽에 쿠니모토가 내려가서 같이 함께 공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연패가 없는 팀인데 오늘 전반전 37분 31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현재까지는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해를 해주니까 전북 선수들이 쉽게 패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의 압박도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공을 버리다시피 앞쪽으로 예.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쿠니모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수비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몇 차례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단순해요. 네. 지금 이런 식의 패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비가 되는 최고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남의 선수들은 모두 다 내려앉아서 본인들의 진영에 수비해주고 있고요.
마상훈 수비. 가운데로 연결. 이스칸데르. 그래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고 슈팅을 내줬기 때문에 네. 손준호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올라왔을 때 공격 가담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쿠니모토의 네. 패스. 현종혁이 잡습니다. 네, 쿠니모토의 패스의 날카로움은 왼쪽 이주용. 쿠니모토 이스칸데르프의 수비 이겨내고 올라가죠. 쿠니모토 하지만 네 명을 뚫어내기는 어렵죠. 보는 장면이었으면 예. 주심이 다시 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똑같이 차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역을 놀았어요. 예. 예. 울리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은 많은 수비 숫자가 있다 보니까 쿠니모토를 왼쪽 측면으로 돌리면서 측면에서 뭔가 활로를 뚫어보려고 하는 모랄스 감독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쿠니모토 저돌 쪽에 네. 쿠니모토 아직 있어요. 이주영. 지금의 분위기는 성남이 많이 몰려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 쿠니모토 다시 쿠니모토 들어왔어요. 가운데로! 열렸어요! 끝나갑니다. 예승계 슈팅! 잘 지나갑니다. 자, 쿠니모토가 바로 올렸고요. 전북의 자,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컨볼이 모두 다 전북 쪽이에요.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붙여줘! 다시 쿠니모토 앞쪽 유인수 한번 템포를 죽입니다. 넘어져 이주영 유인수가 수비 쿠니모토가 빠져나갑니다. 왼쪽 측면 왼발 크로스에 이태희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부상이 그렇죠. 네, 성남의 부상 때문에 남그래도 스쿼드의 뎁스가 얇은 성남으로서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만 본인들의 힘으로 2대2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성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주성에 와서 승점 1점을 소중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에서 더 다운될 올렸죠? 아직 살아있어요? 전북의 공격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내고 올라갈 수 자, 올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반대쪽으로 흘렀지만 쿠니모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쿠니모토 방향 바꿔놨죠. 이주영 순위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곳이 전주성임을 감안했을 때 전북이 이 경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경고를 받습니다. 유인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네, 전반전, 아, 후반전 시간이 20분도 정규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역습 가나요? 오랜만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교체카드 한 장을 누구로 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무릴로가 공 끊어 성남은 완전히 내려가 있고요.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전북은 침착하게 볼 돌리면서 하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급해지거든요. 네. 그럼 정확한 플레이가 일단 준비를 잘 했겠죠. 하지만 경기 체력과 이 트레이닝 체력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김현성 선수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북의 홈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전북은 승리해야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나 성남은 현재 이스칸데르프가 오른쪽에 와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리모토 테크를 공 끊어냈죠. 아쉬울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승점 1점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쿠니모토 벨트비크 걷어냅니다. 김동현이 멀찌감치 걷었고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최보경 다시 쿠니모토에게 공을 전달해줬습니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성남도 지금, 내려앉아서 네.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다 내려앉았거든요. 네. 공간이 없어요. 산을 잡아도 승점 3점이고요. 상...
성남을 잡아도 승점 3점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점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왼쪽에 이주영 입니다. 재차 크로스 세컨볼 다시 이주영 크리머터 그리고 무릴러 지금 거의 80분 이후부터는 전북이 계속 볼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이 그림이에요. 네. 예. 근데 슈팅이 안 나와요.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다시 중앙으로 가도 지금까지 좀 더 섞어주는 공격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크리머터 지나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잘못 보고 네. 골 제스처로 좀 생각했습니다. 예. 속도를 살립니다. 너무 그 샤우팅을 풀기 시작한 민망한데 어쨌든 2대2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벨테비크를 이용하는 크로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쿠니모토의 패스가 중간에 차단이 됐고요. 날카롭게 왼발 크로스 그러나 수비 맞고 차단됐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중앙 쪽에서 이승기가 여러가지 패스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쿠니모토 이번엔 뺏어냈죠? 크로스바 쪽을 건드리면서 전주현 키퍼 손에 맞고 다시 코너킥이 됐고 자 이제 정규 시간 모두 다 소진됐습니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벨트비크 넘어졌지만 파울 선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이주용에게 패스 왼쪽 측면에는 쿠니모토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잡아 쿠니모토 안쪽까지 밀고 돌아서 왼발 크로스. 아, 쿠니모토도 좀 지쳤죠. 예. 정확하고 지쳤죠. 네, 발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반대쪽이 있죠. 아, 이스칸데르 퍼더네요. 쿠니모토의 이제 패스 미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남은 시간은 1분이요. 이주영 크로스 시도 벨트비크